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협치위원회가 도지사의 사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협치위원회에 선거 공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국주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김 예정자가 도의원들에게 도와달라며 설득 작업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교통사고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편법 운영 논란이 일고 있는 협치위원회가 제주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선거 공신을 위한 사조직이라는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지만 원희룡 지사는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맞섰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정질문의 초점은 원희룡 지사가 추진하는 협치위원회였습니다. 협치위원회가 정책 수립은 물론 집행에도 관여할 경우 결국 도지사의 사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지사님은 사조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사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런 개연성이 많다. 그리고 협치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서 선거 공신을 주창한다는 논란과 협치위원회가 하는 기능 중 정책 및 예산안까지 심의한다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 같은 주장은 오해라며 협치위원회 조례가 무산되면 기존의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라도 협치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명단에서 선거 공신이 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고요. 최근 중국 자본 등의 투기로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는 만큼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5년간 집가 상승률이 전국 대비 약 13배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비단 중국 자본뿐만 아니라 도외 자본의 집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군이 관사 철회를 거부하면서 또다시 높아지고 있는 강정마을의 갈등 해결 방안도 쟁점이 됐습니다. 협조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해군과 저희가 조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가 중재를 하면서 최대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중문 관광단지가 민간에 매각되지 않도록 제주도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어제 열린 김국주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오늘로 예정됐던 임명 동의안 표결이 갑자기 연기된 가운데 김 예정자가 직접 도의원들을 설득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정 질의에 앞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던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표결. 표결 시간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도의회가 제주도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틀 뒤로 연기됐습니다. 부정적인 의결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일단 도정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 의회가 판단해서. 그러나 갑작스런 연기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문국현,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로 이어진 김예정자의 오락가락 정치 행보. 병역 기피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까지 겹쳐 의회의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자 제주도가 시간 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제주도와 어떤 이제 얘기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미뤄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청문회에서 드러났다시피 뭐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인사가 감사위원장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결국 시간을 번 김 예정자는 도의원들에게 무기명 투표인데 여야 양쪽에서 미움을 산 것 같다며 도와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딴 인사 실패를 겪고 있는 원희룡 도정.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도의회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을 하루 앞두고 제주도 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 저녁 최종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비정규직에게도 급식비와 장기 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자녀 학비와 가족 수당 지원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내일은 일부 학교에 급식 재료가 준비되지 않아 학교 25곳의 급식을 중단하고 빵과 우유를 점심으로 제공하거나 단축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렌터카를 몰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도 있지만 교통사고나 혼잡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용두암. 관광객들은 전세버스나 승합차를 타고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중국은 면허증이 있어도 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Our plan with my friends, you know, we're gonna rent a car, then we drive by ourselves to traveling this island. But this time, you know, because the drive lesson, so we just by walk, by taxi. 단기체류 외국인들에게 임시면허증을 주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운전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관광객이 제주에서 필기시험과 3시간짜리 안전교육을 받으면 렌터카에 한해 90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렌터카만 한정되고 그다음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범칙금 관계는 이제 보증보험을 보증금을 예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가적인 절차들이 좀 같이 있습니다. 면허 허용이 개별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렌터카 교통사고 증가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제주에서 이미 렌터카 교통사고가 4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한 데다 중국인들의 무단횡단이나 기초질서 위반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횡단보도 건너는 중국인들만 봐도 빨간불에 막 차들 많이 밀려 있는데도 막 건너잖아요. 네, 그런데 차 운전까지 사고 더 많이 날 것 같은데.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국인들에게 임시면허증이 발급돼 국회 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최근 카지노 업체들의 매출 축소와 횡령 사건이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8개 카지노 업체들이 해외 계좌를 통해 판돈을 주고받아 매출을 축소한 뒤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해 관련 자료를 세무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국세청은 도내 카지노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관광객들의 사고에 대비한 자본금을 예치하지 않은 부실 여행사가 검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상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여행사 대표와 회계사 사무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여행사 대표 13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빌린 돈으로 여행사 설립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계좌에서 빼내고 위조한 재무제표 서류를 제주도에 제출해 여행업 등록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휴양형 펜션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소방본부가 최근 전남 담양에서 발생한 펜션 화재와 관련해 오늘 도내 휴양형 펜션 5곳에 대해 특별 조사를 벌인 결과 4곳이 완강기 부식과 피난 유도 등 불량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본부는 해당 펜션에 시정 명령을 내렸고 다음 달 3일까지 나머지 80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오늘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에서 열렸습니다.
적십자사가 주최한 오늘 행사에는 자원봉사자와 JDC, 한국공항공사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2천여 포기를 담가 생활이 어려운 가구 500여 군데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한국마사회 봉사 단원들도 불우이웃에게 연탄 4천 장을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조각공원 부근 일주도로에서 승객 40여 명을 태운 시외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버스에 타고 있던 41살 이모 여인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전멸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직진하던 승용차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